나귀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미니미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화분 시리즈 이름은 비움 미니미 총 24개의 화분이 5만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들 말 그대로 미니미 사이즈인데 미니미 사이즈 미니봇 거의 콩분에 가까운 화분 사이즈입니다. 총 6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한 디자인당 4개의 색상으로 화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콩분이다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 막상 받아보셨을 때 아 이렇게 조그매 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가 콩분이다. 사실 미니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미니분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저는 작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콩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개의 화분이 여러분 5만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 화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사각화분 말고 이 원형분 상단에 프릴이 잡혀져 있는 이 화분은 아마 입구 사이즈 7cm 나올 것 같은데 아 7cm가 조금 안 되네요. 한 6.7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 화분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분의 색상이 연두와 하늘색, 연두와 하늘색 그리고 흰색과 까만색 전체적으로 뭐 빨갛고 노랗고 분홍색 이런 색감들이 없고 차분한 색감들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 연두색, 주황, 아니, 주황이 하늘색. 요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 요거, 요 화분 보여드렸고요. 얘가 입구가 7cm가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6.5cm에서 화분의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 그냥 마음 편하게 콩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손하고 비교를 하면 요 정도 됩니다. 사실 요 정도 사이즈가 여러분 종이컵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컵보다 쪽, 예, 이쪽 저쪽 하는 그런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각 미니미 롱분입니다. 입구 사이즈예요. 5.5cm 가로세로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굽다리를 포함해서 7.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얘도 하늘색, 연두색, 오, 요 그림 펜치 그림 같아. 왠지요. 왠지 느낌에.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화분 있습니다. 안쪽 모습, 오, 저건 뭐야? 요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분이에요. 중국은 틀에 넣어서 바디를 만드는 형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굽다리 부분도 함께 찍어내기 때문에요.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면 보여드리고요. 옆면에는 그림이 없고 그림은 전면부에만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직사각 화분입니다. 여기에다 뭘 심어? 코노 립톱스 두 개 심으셔도 좋고요. 소형 쌍두, 그 수형의 다육이를 심어도 되고, 약간 길이감 있는 목대 있는 화분 심, 그 다육이 심어도 예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직사각 화분에다가 목대 있는 다육이 심어볼 생각은 안 했는데, 농장 사장님께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도전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로 사이즈 7.5cm, 세로 사이즈가 5.5cm, 굽다리를 포함한 높이가 6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있습니다. 자개농을 연상하게 하는 반짝반짝 검정색 색감, 그 다음에 흰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연두색과 하늘색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직사각 화분의 용량이 가늠이 안 된다 하시면 탁 세워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얘는 조금 자 요런 모양이에요. 그 다리가 세 개인데 밖으로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이게 안쪽으로 모아지거나 그 아래로 쭉 떨어지는 그런 굽다리는 근들근들 거리거든요. 한번 해볼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산발이처럼 다리가 되어 있네요. 자, 입구 사이즈가 대략 6.5cm, 굽다리를 포함한 높이도 7.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요거는 연두색과 하늘색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밑면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직경이 1.5cm 직경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화분도 보여드립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이야? 항상 꽃을 보면 뭔 꽃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화분의 안쪽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먼저 상단에 프릴이 있는 원형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얘도 원형 화분인데 왜 왠지 느낌이 사각 화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자 상단에 프릴이 잡혀져 있는 요 미니 롱분 화분. 예, 어쨌건 롱분이 어떤 화분이 롱분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 입구보다 길이가 더 길면 롱분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 사이즈 6cm.
굽다리를 포함한 높이가 7.5cm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하늘색과 연두색, 굽다리는 진짜 안정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화분을 진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롱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쓰러진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이 화분은 검정색과 흰색 보여드립니다. 얘는 왜 약간의 펄감이 있는 것 같지? 화분의 밑면과 안쪽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비유 미니미 시리즈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비유 미니미 24종 가격은 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화분 4개 세트 보여드리는데 이런 모양, 전체적으로 모양은 6개의 모양이 있고 한 모양당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구 사이즈가 6.5cm, 굽다리를 포함한 높이가 7.5cm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색상은 하늘색과 연두색, 밑면,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흰색과 약간 펄감, 얘는 약간 펄감이 도네. 흰색과 검정색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화분의 안쪽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미니미, 미니불이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용량이 조금 작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 콩분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받아보셨을 때 그 사이즈에 대한 좀 이렇게 추측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4종이고요. 가격은 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행복한 꽃그릇의 유튜브와 밴드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화분 정보, 부자재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